28쪽 3번 리드 얼라우드를 가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시작 버튼을 지금 소리로 녹음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이제 선생님들 그 애들 읽기 수업 많이 시키시나요? 소리 내어 읽기 시키는 선생님. 아, 선생님 그러면 그냥 수업 시간에 읽기 수업을 시키시나요? 어,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텐데. 아, 저는 조별로 네. 모든 수업 하는데 네. 네. 그 파트를 이제 모여서 그 파트를 읽어라 선생님 앞에서. 조별로 이제 네. 네. 아, 그럼 선생님 협력 학습을 하시는구나. 네. 예. 지금 일반적으로 리더 얼라우드를 저희들 학교 다닐 땐 리더 얼라우드가 오야붕이었죠. 선생님들 앞에서 다 한 번씩 읽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애들 읽히려면 잘 읽습니까?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요 방법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럼 니네들이 직접 집에서 녹음해서 올려 소리 파일을. 제가 이걸 해보니까 애들이 녹음해서 올리는 데 대해서 첫 시간부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즘 애들 컨셉이 뭡니까? 자존심이어가지고 저는 엉뚱한 걸 깨달았어요. 녹음해서 올리라고 그러니까 정말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영어 잘 읽거나 이러지 않던 애가 수업을 하는데 교과서 본문을 달달달 단어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빈칸 채우기를 하는데 야 제가 의아한 게 이 녀석이 미리 예습하고 글을 녀석이 아니거든요. 근데 빈칸 채우기 할 때 답이 툭툭툭 터져 나와요. 이상해가지고 야 너 소리내 읽기 올렸냐? 그랬더니 그랬대요. 너 몇 번 읽었어? 아, 그랬더니 요즘 애들 자존심이 돼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뭐 그냥 한 두세 번 읽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뜯어보니까 걔가 소리 파일을 녹음해서 올리라 그랬더니 그 소리가 온천하에 공개되는 거잖아요. 종전에 방학 숙제로 교과서 본문을 테이프에 녹음해오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랑 질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요즘 애들에게 굉장한 챌린지더군요. 그 녀석 보니까 20번 이상 읽었어요. 그러니까 20번 이상 읽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녹음해서 올려라. 그 녹음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을 보시면 요즘 애들 그냥 녹음해서 올려 파일 녹음해서 올리라 그러면 요즘 애들은 다 올립니다. 애들이 워낙 그게 재미니까. 근데 선생님들 모르실 줄 모르니까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그러면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이 안에 녹음기가 있어요. 선생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 여기는 녹음기가 어디로 사라져버렸네요. 선생님들 컴퓨터에는 다 있을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헤드셋을 누르시고 헤드셋을 켜시고 빨간 단추 눌러서 17쪽에 있는 내용을 Are you good at swimming? 빨간 단추를 눌러서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네, 파형이 생겨야만 녹음이 되는 겁니다. 녹음기에서 녹음 성공하신 선생님 파형이 생기면 윈도우 녹음기에서 초록색 파형이 생기면 녹음이 되는 건데 안 된 선생님 녹음이 안 된다. 네 선생님 잘 들으세요. 또 아마 대부분은 집에 있는 녹음기들 지금 집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안 될 거예요. 왜냐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 설정하는 방법은 녹음기가 화면 컴퓨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스피커가 있죠. 거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래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여기 아까 소리 사전 만들 때처럼 여기 스피커 회색 스피커가 이와 같이 볼륨 단추가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볼륨 컨트롤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많이 보셨죠? 네.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볼륨 단추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녹음이 된 선생님도 보세요. 다른 컴퓨터에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누르세요. 예, 속성을 누르셔서 속성을 누르시면 지금 대부분 재생 부분만 설정이 되어 있지 녹음 부분은 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녹음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이걸 전부 선택을 해주셔야 녹음이 되는 겁니다. 아까 녹음이 안 된 선생님들은 이게 녹음을 눌렀을 때 마이크가 선택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교과서를, 그 지금 윈도우 녹음기는 60초까지 되거든요. 그 60초 안에 뭐 녹음을 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이게 종전에 우리들 앞에서 읽히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렸는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정말 자존심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그 엄청난 자존심 때문에 학습 방법이 달라져 버린 거죠.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럼 여기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는 서울에 있는 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공부방입니다. 실업계. 근데 그 학생들이 방학 숙제로 팝송을 녹음해서 첨부 파일로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미 선생님은 교과서를 녹음해서 올려보라고 하셨고, 근데 선생님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팝송은 좋아하긴 해도 팝송을 진짜 스스로 연습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올려놓는다. 이게 종전의 우리 개념 가지고는 과연 수업이 가능했겠습니까? 그죠? 이건 제, 여기 이제 애들 이러면서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이 영어와 놀고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별로 안 합니다. 애들이 조금 쑥스러워해가지고. 근데 고1까지는 가능한 수업 모델인데, 이게, 거기에, 애들에게 말하기 좀 수업 시간에 좀 쉬게 막 짹짹거리도록 해야 되겠는데, 형 애들이 짹짹거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임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 사이코라고 돼 있는데, 사이코를 지워주시고, 사이키로 바꿔주세요. 사이코는 돌았다는 뜻이고, 심리라 그러면 사이키라고 해야 합니다. 중학교 애들하고는 참 재미나게 많이 한 수업이어서 애들이 나중에는 선생님 오늘은 사이코 게임 없냐고 이렇게 그냥 애들이 성화를 댔던 게임인데요. 자, 이 게임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들께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생님들께서 자신있게 해보실 수 있어요. 이 교과서에 아이구대 링링링 동명사 학습이 의사소통 기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통 교재에 한 네 가지 정도 나와 있죠. 네 가지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 쓰고 한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얘들아 이거는 심리 게임인데 여러분 자신의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전체에게 물었을 때 어느 쪽에 답이 더 많이 나올까를 추측하는 게임이야. 그래서 다수결이거든. 많게 나오는 쪽이 정답인 거야. 이 예스가 많으면 예스가 정답이고 노가 많으면 노가 정답이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 책 밑에다가 여기다가 써봐. 여기다가 우리 반 애들은 아이구대 수임인 그러면 우리 반 애들 수영 잘할까? 아, 부산이니까 우리 반 애들 수영 잘할 거야. 그러면 예스, 아이, 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도 답을 써보십니다. 선생님들께서 예스, 예스, 학생들에게는 꼭 세 단어로 쓰도록 해요. Yes, I am not. Yes, I am. I am. No, I am not. 이렇게 쓰도록 하거든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